우리 삶에 녹아있는 과학 원리를 배워보는 시간. 오늘의 주제는 3D 프린팅입니다. 우리는 평소 컴퓨터에 담긴 문서나 그림을 잉크를 사용해 종이에 프린트합니다. 2차원적으로 인쇄하는 2D 프린팅입니다. 3D 프린팅은 디지털 3D 모델로부터 3차원 입체 형상을 제작하는 기술로 금속, 플라스틱, 세라믹 등 다양한 재료의 사용이 가능하며 이들 재료를 한층 한층 쌓는 형태로 이루어져 적층 제조라고도 합니다. 3D 프린팅의 기초적인 아이디어는 1940년대부터 제시되어 왔으며 이후 1988년 미국 3D 시스템즈사에서 세계 최초로 광조형 방식의 3D 프린팅 장비를 출시하게 됩니다.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항공, 자동차, 의료 분야 등에서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고 다양한 3D 프린팅 기술 및 재료가 개발되면서 적용 분야 또한 급속하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제조 공정이 깎아내는 공정이었다면 3D 프린팅을 이용한 공정은 쌓는 공정입니다. 3D 프린팅 기술은 적층 방법에 따라 크게 7가지 방식이 있고 방식에 따라 금속, 플라스틱, 바이오 세포, 음식 등 다양한 소재의 적층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이 중에서 산업적 파급 효과가 가장 큰 금속 3D 프린팅 기술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한국기계연구원 첨단생산장비연구부 3D 프린팅 장비연구실에서는 PBF와 DED 방식의 금속 3D 프린팅 장비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PBF 방식은 금속 분말 소재를 한층 쌓고 원하는 부분에 레이저를 조사하여 형상을 만드는 작업을 층층이 반복하여 3차원적인 물체를 제작하는 방법입니다. 기존의 가공으로는 불가능한 형상을 한 번에 만들어낼 수 있어 성능 향상, 무게 감소, 부품 개수 감소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DED 방식은 레이저를 금속 표면에 조사하여 녹은 부분에 금속 분말을 동시에 공급하면서 적층 헤드를 이동시켜 원하는 부분에 적층하는 방식입니다. 상대적으로 적층 시간이 빠르고 대형 부품에 적용 가능하여 손상된 부품의 보수, 원소재보다 더 우수한 재료를 적층하여 표면 성능 강화 등에 활용되는 기술입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어떤 곳에 필요할까요? 먼저, 기존의 가공 방법으로는 만들 수 없는 구조를 가지는 가벼우면서도 고성능의 항공 우주 부품, 마모, 부식에 강하여 열악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국방 부품, 인공 치아, 뼈와 같은 개인에 특화된 인체 삽입용 의료 부품, 자전거, 아이스하키 썰매 등과 같은 생활 부품 등 그 적용 분야는 무궁무진합니다. 한국기계연구원 3D 프린팅 장비 연구실은 정부 출연 연구기관 중 유일하게 3D 프린팅 핵심 모듈 및 장비를 직접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3D 프린팅 산업 국방 부품은 물론 차세대 모터 개발을 위한 새로운 자성체 3D 프린팅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미래에는 금속 3D 프린팅 기술로 제작한 고성능 모터와 경량화 구조를 가진 도심 항공 모빌리티를 이용해 하늘을 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